패키징 관련 단체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패키징 산업 발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패키징 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4일 더 팔레스 호텔 서울 그랜드 볼륨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한국 포장협회 신동호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내 패키징 관련 12개 단체 회원사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해 연합회의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연합회 창립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의 제안으로 지난해 2월부터 패키징 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연합회는 그간 8번의 정기회의와 임시 운영진 회의를 진행하며 연합회 발족에 대한 필요성, 구성단체, 운영방안, 창립 목적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16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지난 14일 출범한 것입니다. 신동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패키징 관련 단체들이 있지만 개별 조직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는 미래 패키징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연합회의 출범 목적을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